안녕하세요. 그때그날 씨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지난 초복 때 맛있는 보양식 챙겨 드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못 먹었는데요. 여름에는 보양식 말고도 수분과 비타민 보충도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채소와 과일 등 비타민 섭취를 평소보다 늘려서 면역력 보충에 신경 쓰는 것도 여름철 더위 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1996년 7월 20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찍 찾아온 열대야, 밤이 겁난다 라고 쓰여있네요. 소제목도 보니까요. 새벽 25도 넘어 낮에도 찜통, 합천 36.9도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96년 오늘은 무척 더웠나 봅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9일 대구 기상대에 따르면 대구 낮 수온주가 34.8도까지 치솟은 18일의 경우 자정 무렵 최저기온이 26.5도를 나타내 지난 15일부터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높은 기온에 체온이 올라가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잠자기 적당할 정도로 몸의 기온이 내려가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스키장 여름철도 바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키장은 겨울에 바쁠 시기인데 여름철에도 바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스키장과 리조트들이 여름철에 맞는 다양한 놀이 행사와 레저 활동을 마련해서 색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와 레저 활동을 선보이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평창군에 있는 스키장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대발 카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잔디로 덮인 스키장의 슬로프 위를 바퀴가 달린 썰매 자동차의 일종인데요. 스키 못지않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한 리조트에서는 야외 무대에서 썸머 페스티벌을 열어서 휴양객들의 이목을 끈다고 합니다. 음악회, 발레단 공연 등 많은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겨울이 아닌 여름의 스키장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휴가를 이곳에서 보낸다면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하나된 지구 가족 축제 한마당. 제목만 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이 해의 오늘은 애틀랜타 올림픽이 개막한 날입니다. 이때는 근대 올림픽 탄생 10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대회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사진도 나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수영 선수팀 사진입니다. 수영장에 들어가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네요. 메달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겠죠. 다음은 양궁 선수팀 사진입니다. 양궁에는요,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는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국 양궁은 단체전에서 남녀가 나란히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고요. 여자 개인전에 김경욱 선수는 결승에서 퍼펙트 골드를 2개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양궁답죠. 네, 우리나라는 15개 종목에 503명의 선수단이 출전해서 금 7개, 은 15개, 동 5개로 종합 메달 순위 10위의 성적을 거둬서 연속 4번째로 세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네, 올해도 곧 제31회 리우 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행이나 올림픽 관람하는 분들은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시고요.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 이혜민이었습니다.